누군가의 기대로 삶을 살지 마십시오.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 리뷰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그런 적이 있으세요? 저는 누군가의 기대가 저의 인생에 대한 기대가 아닌 다른 기대들이 있어서 뭐 예를 들자면 돈이라든가. 그렇죠. 네, 아니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누군가가 나한테 이런 기대를 하기 때문에 난 이걸 꼭 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좀 피곤한 것 같아요. 힘든 것 같아요. 피곤하죠. 네. 대표적으로 뭐 어떤 게 있을까요? 뭐 부모님, 있겠죠. 네네네. 네. 뭐 직업이라든가. 그렇죠. 네, 부모님 이걸. 생각하시는 직업이라든가. 뭐 또 뭐 최근에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 어떤 친구 같은 경우에는 나는 아기를 갖고 싶지가 않아 라고 하고 결혼을 했어요. 결혼했는데 부모님들은 압박이 들어오는 거죠. 그렇죠. 근데 본인들은 별로 그게 문제가 안 돼요. 네네네. 네, 그런 거.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그게 참 뭐랄까. 애초에 그 자기들이 안 한다고 하면은 그거를 내가 그렇게 해라라고 얘기를 안 하면 되는데 이게 좋아서 그러는 거죠. 사랑하니까. 그렇죠. 사랑하니까 기대를 하게 되는 거고. 근데 뭔가 이제 그게 현저하게 잘못된 사랑의 표현 방법이 아닌가?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그렇게 부담스러운 기대를 주지 않는 걸로. 그렇죠. 네, 부담스러운 기대 주지도 받지도 맙시다. 네,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음악이 하고 싶으면 음악을 하시라고는 말을 잘 못하겠네. 네, 이거는 뭔가 기대와 달리 다르죠. 예. 이제 자신의 선택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거랑 좀 다르게 그렇습니다. 어쨌든 뭐 남들의 기대로 타인의 삶을 살지 마시고 자기가 스스로 선택한 본인의 삶을 잘 찾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확실한 건 있어요. 어떤 업종에 있어서는 네, 업종에 있어서는 그 기대 심리를 저버리는 거는 약간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그 기타계, 기타 업계에서도 마찬가지, 악기 업계에서도 그 어떤 회사는 그렇죠. 정말 자신의 색깔만 확고히 미는 회사들이 있어요. 뭐 어르신 브랜드 막 지나가네요. 네, 막 지나가죠. 예, 예, 예. 네. 네. 근데 그렇게 하면 이제 대중들의 이제 어떤 질타를 받게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기대를 받고 기대에 부응하는 게 업일 경우에는 그렇죠. 그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기대에 부응을 해주십시오, 기타 브랜드들. 네. 그리고 연주자로서 또 팬들의 기대에 부응을 하는 연주를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열심히 할게요. 네. 급 이렇게 또 부응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헥스 어쿠스틱 기타 F300CE 모델 같이 오늘 리뷰를 해볼 건데요. 화형에서 콜트를 잡을 거의 유일한 대항마로 떠올랐었던 헥스 345,000원인데 가격이 좀 상당히 저렴한 그 스펙에 비해서 저렴하게 출시가 된 기타입니다. 102cm 장장에 103mm 두께, 73mm 뒷둘레 가지고 있고요. 쉐입은 오케스트라입니다. 포크 쉐입이라고 하네요. 여기서는 솔리드 시트가스 프로스탑에 아프리칸 샤펠레 바디, 인도네시안 마호가니 네이게 지판 로즈우드고요. 네, 머신 헤드는 크롬 다이캐스트 헤드 머신입니다. 너트가 5일본 너시네요. 44.5mm고요. 네. 44.5mm면은 우리 보통 우리 45를 핑거 스타일로 보잖아요. 그렇죠. 거의 뭐 핑거 스타일 정도. 애매한. 네, 넓. 뭐 그 정도. 네. 점오. 약간 넓은 느낌. 네. 지판 공률은 320mm 반지름이 되게 애매한 게 많아요. 이 뭘까 도대체? 12와 5분의 3인치 뭐야? 보통 12인치에서 16인치 막 이렇게 그렇죠. 가거나 아니면 막 7.5, 9 이렇게 되는데 12.6은 처음 봅니다. 320mm 지판 공률 반지름이고요. 스케일 길이는 648mm 스탠다드 스케일입니다. 픽업은 피시맨 소니톤. 네, 언더스. 이게 사이즈들을 보니까 네. 이거를 정해놓고 만든 게 아니라 만들어놓고 잰 거 아니에요? 되게 진짜, 애매해요. 되게 못 보던 사이즈들이 많아요. 네, 맞아요. 44.5도 그렇고 지판 공률 320mm도 그렇고 하나 만들었는데 잘 나왔어. 이걸로 가자 이렇게. 야 쟤. 그런가 봐. 네, 헥스의 헥스 쉐입 로즈우드가 브릿지에 들어가 있고요. 자 그러면 바로 무게 네 해보겠습니다. 지금 일단 2대1인데요. 2대1에 퍼펙트 하나 하셨죠? 네, 그렇죠. 자, 무게 몇 대 몇? 그렇게 무겁다고? 이렇게 가볍다고? 아, 우리 아, 오늘 미치겠네. 0점이 완전 작살이 났네. 엉망인데. 2 넘을 것 같은데. 98. 내가 이겼다. 네, 이기셨습니다. 아, 그렇구나. 이렇게 안 무겁구나. 이게 1.98이었어? 일단 2대2인데 네, 지금 퍼펙트 하나 해가지고 제가 이기고 제가 있는 거죠? 살짝 이렇게 네. 간당간당해요. 예, 두 개를 다 이기셔야 돼요, 남은 거를. 그렇죠. 예, 1.98입니다. 1.98. 네, 사운드 들어볼게요.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약간 뭐랄까, 옛날 생각나는 사운드죠? 네네네. 그죠? 네. 맞아요. 네.
저가형 기타들이 갖고 있는 그 사운드에서 약간 미들의 프리미엄이 살짝 더해진 사운드가 맞아. 그렇습니다. 네,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네, 미들 프리미엄 있어요, 확실히. 그 샤펠레의 그런 중저가의 목가적인 사운드가 전분에 잘 되어 있네요. 네, 이런 사운드 나옵니다. 네, 괜찮아요. 앰프 사운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전체 중립이고요. 네, 사운드로 볼게요. 아, 빼겠습니다. 네, 앰프가 좀 정돈이 안 돼 있네요. 더 뺄게요. 네, 안 잡히네요 사운드가. 지금 더 빼야 되는데. 네, 여기 말씀드리자면 네. 여기는 지금 베이스 0 트래블 저기 미들 0 트래블 100입니다. 네. 사운드. 30만 원대에서 사실 앰프 장치가 있는 기타는 그냥 뭐 소리가 어떻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그냥 소리를 앰프가 낸다. 있구나. 앰프가 있다. 그렇죠. 소리를 내준다. 그게 감사한 거죠. 그렇죠. 그렇죠. 뭔 소리를 하는지 모르더라도 일단 24살짜리 남자 친구한테 할 수 있는 얘기죠. 숨만 쉬어줘도 감사하다. 네. 아, 울림이 씹혀 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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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여기 잡은 거예요. 원래 거? 네. 원래 거 들려드릴게요. 네, 이렇습니다. 네. 소리가 난다의 의미를 두시면 되는 그 정도 사운드랍니다. 네. 네, 30만 원대 초반에 뭐 앰프 장치로 연결할 수 있다는 게 그냥 감사한 일이죠. 일단 네. 그 그냥 통소리는 저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네네, 그냥 통 괜찮아요. 네. 네. 그 왜 그냥 통 괜찮고 픽업 있고요. 네, 픽업 있습니다. 네, 이거 어떤 거 들려줄 건가요? 네, 이거는 픽업은 있고요. 제 곡은 없어 들려드리겠습니다. 픽업은 있고 곡목은 없어, 없어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듣고 오겠습니다. 뿅. 네, 아, 이 노래도 참 근데 없어라는 노래가 원래부터 좀 감성이 되게 좀 미들이랑 이런 데가 좀 많이 네, 이렇게 있는 노래예요. 믹스도 맞아요. 저희가 그렇게 했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이 픽업의 사운드가 잘 이 곡의 어울려요. 감성을 도와주긴 했어요. 아, 잘 어울려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조금 신나게 쳐야 하는 스트로크나 이게 좀 일반적인 장르로 가면은 아무래도 좀 부담스러운 건 사실일 것 같습니다. 통소리가 훨씬 더 좋은 기타. 네, F300CE 사운드 쭉 들어봤고요. 시청자 안주평 네. 하나 드릴게요. 시청자 안주평은 449화의 길드 어쿠스틱 M2402 트로바도르. 네, 그 기억나시죠? 중간에 그 픽업 우리 저기 디아몬드의 톤보스 이렇게 횡단하는 픽업 장착돼 있었던 거. 네, 네네네, 네네. 기억납니다. 이게 좀
이것도 좀 역시 앰프 사운드가 좀 둔중한 느낌이 조금 맞아요, 있었죠. 맞아요. 약간 밸런스가. 그리고 그 로우랑 하이가 컷되어 있는 약간 미들만 남은 사운드 그런 맞아요, 게 있었는데. 맞아요. 조폭 엽기토끼님. 네. 아 그때 저기 우리 인트로를 사진이 남는 거다 이 얘기를 하셨나봐요. 사진이 남는 거다. 황명원 선생님 오래간만에 마음을 울립니다. 평소에 잘 안 울리시던데 네. 오랜만에 마음을 울립니다. 팔려고 찍어둔 기타 사진들도 나의 인생실록이 되더군요. 아이 슬퍼라. 이제부터 뭔 사진이든 많이 찍어둘랍니다. 이렇게 해주셨고 네, 트로바드로가 음유시인이었잖아요. 네. 그 의미가 한줄평 음유시인이 전화기로 노래 부르면 전화기 소리가 납니다. 오늘 이거 깜짝 놀랐어. 아, 네. 진짜 웃긴다. 네. 그 앰프 사운드가 네, 약간 좀 다소 그런 좀 하이와 로우가 좀 모자란 느낌의 그 아쉬움을 네, 전화기 소리로 표현을 해주셨는데 네. 음유시인이 전화기로 노래를 불러주면 전화기 소리가 나는 거지. 그럼요. 진리죠. 네. 야, 이런 당연한 이야기를 이렇게 네, 잘 담아주셨네요. 네.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네 명호 씨부터 한 주평 드리겠습니다. 네, 어느 60대 노부부의 이야기. 그거에 딱 맞지 않아. 네. 이 기타로 그 곡을 치겠어요. 네. 아, 이게 통소리가 괜찮거든요. 네, 낮소리 네, 괜찮아요. 네, 괜찮은데 이제 앰프가 좀 다소 아쉽기 때문에 차라리 가격을 조금 올리더라도 앰프 셋업을 신경 써서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래서 40만 원 뭐 정도 낮추면 네.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평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네네네. 앰프 퀄리티의 재고가 필요합니다. 드리겠습니다. 345,000원이요. 네, 점수 몇 대 몇? 7.0, 7.5. 네. 네, 오히려 날쿠스틱이었으면은 가격이 더 빠져 있었으면 점수 더 잘 받았을 거예요. 맞아요. 네. 네, 애매한 가격대에다가 무리해서 픽업 올리는 거는 이제 좀 지양해야 되지 않나? 날쿠만 있었으면 차라리 더. 오히려 더. 네. 날쿠 있고 20만 원대 후반이었다. 네. 20만 원대 중후반이었다. 이러면 더 오히려 점수 저는 8점 줬을 것 같은데. 맞아요. 그렇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또 콜트의 기타들이 기대리고 있어요. 기다리니까 기대해 주세요. 기대해 주세요를 네, 한꺼번에 합친 거예요. 콜트 기타들이 기대리고 있어요. 이게 야, 이 뇌랑 혀가 이렇게 엉키는 경우가 이렇게 많지. 나이 들어나봐. 기대리세요. 네, 기대리세요. 네, 네 좋습니다. 네, 다음 시간을 기대리세요. 오크스틱 타임즈.